자, 중일 구기 중 8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단어 하다가 스탑됐고요. 클래스 카드로 단어는 다 3종 세트는 다 익히셨습니까? 응? 언제 다 익힐 건데? 눈을 봐라. 뭐또 이제 다 검사하고 해야 되겠다. 자, older sister까지 봤고요. 반대말은 younger sister. 그 다음에 타조는 타조는 클래스 카드로 익히면 듣고 따라서 말하고 다할 텐데 타조는 아스트리치죠. 아스트리치. 오케이, 셀수 있죠. 한 마리 있으면 on ostrich. an ostrich. 두 마리 이상 있으면 ES 붙여야 되겠죠. 취소리로 끝났으니까. 타조들, ostriches. 그 다음에 물리학. 그래갖고 언제 끝내려고 그러나? 물리학. 물리학. 야, 뭐하냐, 니들?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들 하십니까? 어? 잘들 하십니까? 이제 스톱 하시고요. 영어를 잘들 하세요? 아닌 것 같던데? 어? 한과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면 어휘 파트는 공기하고 똑같습니다. 어, 숨 마시고 살 수 있어? 단어도 준비해 안 해오면 뭐 떠먹여 달라 이겁니까? 누워서 지금 뭐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이 준비를 해와야 될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무슨 방법을 써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어를 집어넣어 줄수 있습니까? 어? 자, 장사를 하러 왔으면은 물건을 들고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어? 물건 없이 그냥 뭐 시장에 구경하러 왔습니까? 잔소리한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physics, physics 안만 길어봤자 조심해야 될게 s로 끝났지만 단수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까? 과목명의 끝에 s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 economics, 물리학, physics. 하지만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은 물리학은 재밌다란 얘기하고 싶으면 physics is interesting이야, physics are interesting이야. physics is interesting. 단수 취급한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s로 끝났다고 해서 복수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그림, picture. 사진이란 뜻일 때는 또 picture 말고 쓸 수 있는 어휘가 p로 시작하는 몰라요? 포토가 있죠, 포토. 포토는 사진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림이라는 의미로, 뭐, 다른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P로 시작하는? P로 시작하는 거 되게 많네. 페인팅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 같은 단어도 그림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지만 얘는 보통 뭐 연필 같은 걸로 그린 단색조의 그림을 드로잉, 뭐 물감이 들어가 있는 그림은 페인팅, 또 픽처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픽처가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의 단어라고, 사진 또는 그림이라는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소, 집, place. place. place가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 옮기다? 아니고,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 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place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우리 8과에서는 집이나 장소라는 의미로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my place 하면 뭐겠어요? 나의 집. 나의 집. 이란, 그렇죠. 그런 뜻이죠.
다음 단어 가도 될까요? 교수는 professor. 아, professor. 교수. 보통 뭐 professor가 근무하는 학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university 또는 뭐 college 이런 것도 있죠. 대학교라는 단어입니다. professor는 teacher in a university 또는 teacher in a college. 대학이라는 단어도 연관 단어로 살펴봤습니다. professor가 근무하는 장소 university, college. 뭐 university하고 college의 뭐 약간 다른 점은 뭐 금호 우리 구미에 있는 대학교 중에 금호공과대학교라고 있죠. 그건 단과대학교 한 가지 뭐 공학만 하는 그런 학교를 college라 합니다. college 한 가지 학문에 집중하는 대학교 college고요. 뭐 이것저것 종합대학교를 university라고 합니다. uni가 붙어 있으면 uni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뭐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하는 뭐 범이란 뜻입니다. 범 범용이다. 참고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 result. 그러면 결과는 뭐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되죠. 그러면 원인이란 어휘는 뭘까요? cause입니다. cause and result. because 할 때도 들어있고요. cause and result. 원인과 결과. cause, 어떤 cause에 의해서 result가 발생한다. 뭐 happen이란 단어는 어떤 일이 발생하다 라는 뜻이고요. cause and result.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과학은 science고 과학자는 scientist고 그렇습니까? 뭐 피직 사이언스 안에 피직스도 있고 바이올로지도 있죠. 그렇죠? 바이올로지 뭐예요? 생물학이겠죠, 뭐. 그렇습니까? 바이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에 10대 티네이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영어로 13 to 19. 12라는 숫자는 영어로 뭐예요? 20입니까? 그럼 20은 뭐하지? 12는 12. 중1들이 12를 모르고 있다. 11은 뭐예요? 11. 전부 teen이 안 붙죠. 그래서 13세부터 19세까지를 10대라고 하고 teenager라고 합니다. 13부터 19라는 숫자에 전부 다 teen이 붙기 때문이죠.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살을 보고는 10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얼룩말은 zebra. 동물 이름이 좀 나오네요. 아까 뭐가 나왔냐면 타조가 나왔는데 타조는 ostrich, 벌은 bee. 별거 아닌 동물 나오네요. 그러면은 뭐야 저거 길이는 뭐야 길이는 지라프 아닌가요? 지라프 어? 지라프 써드려요? 동물들이 좀 나오고 과학이란 단어도 나오고 있고요 뭐 학문 명칭도 몇 개 나왔고요 예예 여기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professor란 단어도 나왔고요. 뭔가 뭐 동물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earth란 단어, curiosity란 단어도 보였고요. country, feature 이런 단어도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명사 what에 대한 대답 또는 who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지금부터 무슨 시하고 무슨 시, 어떤 시하고 어찌 시, 형용사와 부사. 예, 그래서 실제로는 actually는 형용사란 말이야, 부사란 말이야, 어떤이란 말이야, 어찌란 말이야, 어찌란 말이죠.
거. I actually loved you. 한 뭐야? I actually loved you. 나는 사실은 너를 사랑했었어. 그랬으니까 어찌 loved 했었다? Actually 하게 loved 했었다. 자, 가만 보니까 actually가 부사라 그랬고 끝에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ly로 끝나는 부사에 ly 떼면 actual이 만들어질 거고 actual은 그러면 무슨 시? 어떤 시? 형용사겠죠. actual test은 뭘까? actual test. 실제적인 시험. 실전 테스트겠죠. actual test. actual은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actually는 어찌 시기 때문에 어찌 시,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 벌써 already가 있는데요. 자, already가 이미 벌써 라는 뜻일 때는 주로 뭐에 사용될 때다? 평소문에 사용될 때 already의 뜻이 이미 벌써입니다. 근데 평소문이 뭔데? 평상시. 어 그래, 평소 평상시 쓰는 말이겠지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평서문은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을 평서문이라 합니다. 평서문이란 낫이 없고 또는 묻지도 않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낫이 있는 문장을 보면 뭐라 그러는데? 부정문. 부정문. 묻는 문장을.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은 의문 비교. 비교. 벌써? 라는 단어는 yet. 따로 있어요. 어휴, 눈치챘네. yet입니다, yet.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문이야? 벌써? 의문문에서 이미 벌써는 뭐다? yet? 그렇지. 요즘 기억하고 있네. 벌써?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너 벌써 숙제 끝냈어? Yes, I have already 아직. finished it. 이미 벌써 끝냈어. 아직. 어, 그 얘기도 알아요? 비교 2. 그래서 not yet은 무슨 뜻이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래서 yet이 yet과 not yet의 각각 뜻이 다르다. yet은 벌써고요. not yet은 아직. 그래서 뭐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하면 넌 벌써 숙제 끝냈니? 그런데 벌써 끝냈으면 yes, I already did it. yes, I already did it. yes, I already did it이란 표현에 not이 있습니까? 없죠.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already는 이미 벌써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벌써 숙제 끝냈어? Yes, I already finished it. 그래, 이미 벌써 끝냈지. Yes, I already did it. 벌써 했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어떤 어찌시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beautiful 못생긴 ugly. 그럼 아름답게는 뭘까? beautifully. beautifully겠죠. 아름다운은 무슨 시니까? 어찌. 아름다운이 어찌입니까? 아, 어떤.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무슨 시로 바뀐다? 형용사가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로 바뀐다. beautifully. 아름답게. beautiful. 아름다운. 자,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형용사 사용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죠. 첫 번째, beautiful을 한번 형용사니까 대표로 써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그쵸? 첫 번째 방법은 뭐 수식? 명사 수식. beautiful girl. 뭐 부사 얘기합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녀는 아름답다. she is
is beautiful. 그래서 형용사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형용사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같은 걸 붙여서 동사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Beautiful girl. 어떤 girl? 아름다운 소녀. 그래서 명사 수식, 이걸 말로 정리하면 명사 수식과 동사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명사 수식은 말 그대로 명사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면 되고요. 길어지면 뒤로 가겠지만 짧을 땐 지금처럼 beautiful girl. 그 다음에 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형용사 앞에 비동사 또는 뭐 비동사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뭐 get 어떤 뭐 이런 것들, look 어떤 이런 걸 사용해서 she looks beautiful. 이건 동사가 되는 방법이겠습니다. 형용사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명사 수식과 동사 되는 방법. 동사가 되려면 비동사 가장 대표, 다른 동사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형용사를 동사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다. 어떤을 어떻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만들어준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she dances beautifully. She dances beautifully. Beautifully죠. She dances가 무슨 뜻인데? 그녀의 춤은 She dances. Her dance입니까 지금? 아. She dances가 뭔 뜻이야? 아름답게 춤을. 그녀가 춤춘다. 그러면 얘는 아름답게. 아름답게 춤추는 거야. 아름다운 춤추는 거야. 아름답게. She dances beautifully. She dances beautifully. Beautifully. Beautifully는 무슨 시니까? 어찌 시니까? 어찌 하다를 꾸며줄 수 있겠죠. 어찌 춤춘다? 아름답게 춤춘다. 어떤 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뭐와 연결을 맡고 있다? 명사와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형용사는. 반대로 부사는 동사라든지 하다시라 하죠. 어찌 하다를 만들거나 어찌 어떤 날씨 이런 거 만들거나 어찌 어찌를 만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패스트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죠? 빠른 fast, 빠르게도 fast. 그 말은 fast 같은 경우에는 원래 fast가 빠른이란 뜻일 때는 무슨 품사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가 부사되는 방법은 원래는 형용사 형태에다가 뭘 붙이면 돼? ly를 붙이면 되는데 근데 fastly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fast는 형태 변화 없이 어떤 어찌 뜻을 모두 갖고 있다. 형용사 부사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고 얘가 정상은 아니다.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어찌 kindly, 어떤 kind.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애들 kind, kindly, beautiful, beautifully 이런 애들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대부분 그런데 간혹 fast처럼 어떤 어찌. 그러면 fast car 하면 무슨 뜻이야? fast car. 차. She runs fast 하면 그는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라 뜻이죠. 그녀는 빠르게 달린다. 여기에 fast는 달리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고요. fast car 할 때 fast는 ca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fastly 같은 단어는 없다. 오케이. 그다음에 불가능한 미션 impossible mission 하면 되겠죠? 가능한 임무 Possible mission, impossible mission, possible mission. 뭐 영화 제목 중에 뭐가 있어요? Mission impossible. 그렇죠. 뒤에서 꾸며주고 주는 걸 선택했네요. Mission impossible 하면 어떤 임무, 불가능한 임무. 됐습니까? 자, 가만 보니까 어떤 단어에 앞에다 뭘 붙이면 I am을 붙이면 무슨 말이 된다? 반대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단어들도 있다. Possible, impossible. 뭐 앞에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거의 종류로는 그렇죠. Happy, unhappy, on도 있죠. 그다음에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d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들기도 하면 dis. 어? discuss? discuss는 반대말 아니고요. curse의 반대말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단어 종류 중에서 I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애들도 있고 UN, U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애들도 있고 DIS, D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 만날 때마다 익히셔야 됩니다. Possible, impossible.
결국 기억은 누가 하는 거다? 얘가 하는 겁니다. 얘가 뭔데? 됐습니까? 어이구 규진이는 안 보고도 안 해. 근데 이놈 새끼들아 단어 공부도 안 해와? 그 다음에 다른 other 됐습니까? 자, other는 이렇게 익히면 안 되는데 other에 대해서 좀 이따 추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긴데 그 다음에 밖에 바깥에 outsid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어떤 시야 어찌 시야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죠.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됐습니까? 그래서 outside 밖으로 나가세요. Go, 가라, where, 어디로? Outside 됐습니까? Go to outside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학교 가다는 뭐야? Go to school. 집에 가다는? Go home. Go to home 하지 않는 이유는 home이 집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집으로 라는 뜻의 부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go home만 해도 되는 거고 마찬가지 go to outside가 아니고 go outside 해도 되는 이유가 얘가 부사로서 그렇죠. 부사로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로서도 물론 쓰이지만 부사로서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똑똑한 폰 스마트폰 하면 되겠죠. 형용사야 부사야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이죠. 그러면 똑똑하게는 뭘까? 그렇게 깊이 생각할 일입니까? Smartly겠죠. 똑똑한 smart, 똑똑하게 smartly. 어떤 smart, 어찌 smartly. 선생님이 어떤시라고 하는 것들은 형용사고요. 어찌시라고 하는 것들은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부사입니다. Smart, 똑똑한 smartly. 어찌 똑똑하게. 어떤 똑똑한. 그 다음에 smart하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clever. 아, 뭐 clever도 있고요. 또 뭐 wise 같은 단어도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말은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stupid. 또 silly. 또 foolish. 이런 단어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멍청한 stupid, silly, foolish는 smart, clever, wise의 반대말이다. clever boy smart boy silly boy, foolish boy stupid, you are stupid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한 special 특별하게 specially 됐습니까? 그러면 special은 무슨 시야? 어떤 메뉴? special menu 됐습니까? 나는 특별하다? I am special 형용사 쓰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명사 수식 또는 비동사 같은 것과 함께 동사가 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 이상해요 He is strange. 그는 낯선 사람입니다. He is a stranger. 됐습니까? Strange 형용사, stranger 명사. 그럼 이상한의 반대말은 뭐예요? 평범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Simple 단순한? 오케이. Strange의 반대말은 이게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usual의 뜻은 어떤 평범한 보통의 special strange 특별한 이상한 usual은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 그러면 부사는 어떻게 되겠어? usually가 무슨 뜻이었더라? 보통. 무슨 부사? 빈도 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놀랍게도 surprisingly 놀라운 surprising surprising news야 surprisingly news야 surprising 그러니까 무슨 시 어떤 시에 ly 붙었네요 surprisingly surprising은 형용사고 surprisingly는 부사다 자 그래 놓고 이제 yet이 나오고 있는데 yet은 뜻을 하나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yet은 뭐도 있고 not yet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고 yet도 있다니까 이걸 절대로 yet이라고 하지 마세요 yet? 벌써? yet?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팔과 단어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어? 다 외웠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 yet? 이러겠죠 깜짝 놀라겠죠 그쵸? 근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 not yet 그랬죠 여러분들이 already 이렇게 막 다리 막 떨면서 그치 어, already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치 다리 막 떨면서 already 이러면 뭐라고 대답한 거야? 아 벌써 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어? Not yet. Very disappointed 하네요. 저는 disappointed가 뭔 뜻이겠어? 잘 안 해.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다시입니다. 믿다, believe. 비슷한 말은 trust. 신뢰하다, 믿다란 뜻이죠. trust. believe의 명사형은 뭐게? believer. believer? believe죠. believe. 그럼 believe의 뜻은 뭐란 말이야? believe의 뜻은 뭐란 말이야? 내가 무슨 형태라 그랬어 이거 명사라며 그럼 뭐겠어 뜻이 믿음이겠지 이건 believe 믿다 believe 명사형 믿음 자 believe라는 단어는 셀 수가 있는데요 복수형이 뭐게 believes 왠지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아, 원래 그... 원래 F로 끝나면 F를 VES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얘는 그 규칙에서 벗어나서 BELIEVES가 됩니다 모음 자음하고 상관없어 이건 아. 규칙에서 예외야 이건 그 다음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챙겨 오다 BRING 3단 변신 bring brought brought 됐습니까? 준환이 내가 잊을까봐 얘기 드리면요 여기에 네가 중1 클래스에도 클래스 카드에 있고요 여기 보면은 불규칙 동사 96개 카드가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돼 96개나 하라고요? 어, 해야 돼. 중1 클래스의 불규칙 동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꼭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조금 어려운 문법을 배우는데 그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거기에 보면 동사의 세 번째 형태를 꼭 알아야만 돼. 불규칙 동사는 PP형이라고 하는 것들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96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 동사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불규칙 동사는 bring, brought, brought. 사다는 뭐였지? 사다. 사다는 by인데 3단 변신이 by, bought, bought였죠. by, bought, bought. bring, brought, brought, by, bought, bought. 바이 보트 보트 브링 브로트 브로트
오케이. 그 다음에 시키다. Cool. 냉장고. Refrigerator 하고 같은 말. 쿨러. 맞습니까? Cool. 쿨이 여러분들이 뭐 쿨은 제일 먼저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아마 제일 먼저 배울 거예요. 가을 is cool. 뭐 fall is cool. 뭐 autumn is cool 이러면서. 근데 얘가 you are cool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심지어 사용되고 시키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형용사로서 쿨은 형용사로서 어떤 멋진, 어떤 서늘한, 하다시로선 뭐하다 시키다. 됐습니까? 냉장고가 뭐라고요? Cooler.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발견하다. Discover. 발견. Discovery. 그러면 발견하다의 반대말은 숨기다, 가리다겠네. 그치? 숨기다 뭐죠? 커버겠지. 커버, 하이드, 숨기다. 숨기다, cover. 발견하다, discover. 좋아하다, happy. 어? Like. 싫어하다, dislike. 아까 전에 dis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 있다 했죠. cover, discover, like, dislike. 됐습니까? 난 싫어하다라는 단어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발견하다도 가르쳐줬고, 발견하다? Discover. 숨기다? Cover. 그 다음에 마무리 짓다? Finish. 그 다음에 얼다, 얼리다? Freeze. 그래서 냉동실? Freezer. 됐습니까? F-R-E-E-G-E-R이었죠. Freeze. 얼다, 얼리다. 자, 얼다하고 얼리다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근데 freeze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뭐가 같은 뜻이 아닌데요. 자, water freeze. water freeze. 원래는 뭐 그쵸, 그때는 이 뜻이겠죠. I freeze the water는 그쵸, 그때는 이 뜻이겠죠. I freeze. 나는 얼린다. the water. 다른 그러니까 하는 것도 freeze. 당하는 것도 freeze. 근데 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녀석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make랑 비교해보면 make의 뜻은 만들어지다야 만들다야 만들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만들다란 뜻이란 말이야. 만들어지다란 뜻은 다른 녀석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얘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freeze의 3단 변신 불규칙 변화니까 freeze, froze, frozen. 됐습니까? 자, 얘를 보고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이고 뭐 들어있다? did가 들어있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래요? pp. 그렇죠. pp를 합시다. 과거분사라고도 하는데 pp형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거분사란 말 원래 뭐 과거분사라고도 합니다. 과거분사라고 하기도 하고 pp라고도 하는데 이 과거분사란 말이나 pp라는 말이나 전부 다 얘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해서 내가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래? 입장 바뀌는 어떤 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frozen의 뜻은 만약에 freeze가 얼리다 라는 뜻이었으면 내가 어떤 물을 얼렸어. 그러면 그 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on. 그래서 세 번째 frozen의 뜻은 얼어붙은 이라는 뜻입니다. 얼어버린. frozen. 뭐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강타했던 영화가 있죠. 제목은 영어 제목이 The Frozen이었죠. 그래. 됐습니까? 얼렸단 말이야. 얼리는 걸 당했단 말이야. 얼리는 걸 당해서 얼어붙은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freeze, froze, frozen. 그 다음에 초대하다 invite. invite 했듯이 초대하다인데 이게 누군가를 꼬시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우리 집에 우리 집 파티에 놀러와, 친구 놀러오라고 뭐 하는 거야? 꼬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끌다 라는 뜻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꼬시다. 꼬시다 라고 쓸 수가 없잖아. 정식 책인데. 됐습니까? 꼬시다, 초대하다, invite. 그래서 she 뭐 이런 invite의 뜻이 왜 꼬시다도 되는지 한번 볼까?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She invited me to her party. 는 뭔 뜻이야? 그녀가 나를 파티에 초대했다. 그녀를 파티에 초대했다. 그렇죠. 밑에 걸 읽어볼까? smoke. smoke. 이건 무슨 뜻일까? 그녀가 나를 꼬셨다. 뭐하라고? 담배 피라고. 이런 식으로도 쓰인단 말입니다. invite가. 꼭 초대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꼬득이다. 그 다음에 섞다, 혼합하다. mix. 그러면 내가 뭐를 막 섞었어. 그치?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서 섞임 당하는 뭘까? 섞여진이겠지? 섞여진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믹스의 3단 변신, 믹스.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와, 따로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변화야? 믹스드? 믹스드겠죠. 규칙 변화하면 ED나 D를 붙이면 되죠. 믹스, 믹스, 믹스. 그러면 얘의 뜻은? 입장 밖에는 어떤 시라 했으니까? 세 번째 믹스드의 뜻은 뭐겠어? 섞인 당한 섞여진. 두 번째 녀석은 섞다의 과거니까 섞었다야 이건. 섞었다인데 이 녀석으로 얘 녀석은 똑같이 생겼지만 이 녀석의 뜻은 섞여진이란 어떤 식이겠지. 선생님 그러면 똑같이 생겼는데 이 과거형인지 과거분사형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문장 속에 넣어보면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자, 이 세 번째 녀석은 뭐밖에 무슨 시라고? 입장밖에 어떤 시. 입장밖에 어떤 시니까 세 번째 녀석은 예를 들어서 I. 읽어볼까요? 그럼 이건 믹스는 몇 번째 녀석이야? 이 믹스는 두 번째. 내가 뭐 했다? 섞었다. What? 그 물. 어떻게? 설탕. 나는 그 물을 섞었다. 뭐와 함께? 약간의 설탕과 함께. 그러면 얘 누구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죠. 더 워러 입장에서는 섞었어, 섞였어. 믹스. 형 이것도 물이 섞었네. 얘 입장 바뀐 어떤 시라며? 어떤 시 앞에 못 쓰면 어떤 시 앞에 못 쓰면 하다 시로 바뀌어. Is the water is was mixed with some sugar. 이건 나에 의하여란 뜻이야. 나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어? 이게 있네? 믹스드 앞에 비동사 있네? 그럼 이거 무슨 시란 말이야 이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 합쳐서 이게 섞이니까 섞인다. 시제 과거니까 물이 섞은 거야. 섞임을 당한 거야. 섞임을 당했단 말이죠. 뭐랑 같이 섞였대요? 슈가랑 같이.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이 녀석은 두 번째 녀석이고 이 녀석은 세 번째 녀석인데 뭐 보고 알았어? 이거 보고 알았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 나중에 수동태 이러면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을 그 글래스 안에 좀 따라라라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볼까? 약간의 물을 글래스 안에 따라라. Pour what? Some water. Where? In the glass. 안 되겠죠? Pour some water in the glass. 잔에 물 좀 따라 주세요. Water in the glass. 그러니까 pour. 그러니까 그러면 pouring의 뜻은? 그럼 pouring rain 한 뭘까? pouring rain. pouring rain. 비가 내리는 중. 퍼붓는 비겠죠. 쏟아지는 비. pouring rain. 됐습니까? pour. 그다음에 출판하다. publish. 그러니까 혹시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Public. Public. 뭔데 이거? 공공의, 대중의, 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Public. 반대말은 private이죠. Private. 사적인, 개인적인, private. 공공의, public. Private의 명사형 privacy. 퍼블릭이 공공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동사형이 뭐다? 퍼블릭. Publish. 됐습니까? 그러면 책을 출판하다. Publish a book 하면 되겠죠. 책을 출판하다. Publish a book. Publish a book. 그다음에 Publish하고 같은 말? Put out. Put out. 어? Put out 무슨 뜻도 있었는데. 불을 끄다. 그렇죠. 불을 끄다 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 밖에 내놓다 라는 뜻도 있겠죠. 세상 밖에 내놓는 게 뭐예요? 발표하고 출판하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놓다 두다. Put. 3단변신. Put.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똑같은 녀석. Put 말고 또? 컷컷컷 또 let 있지 않나요? let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let edit let 또 컷컷컷 put let 또 hurt도 있지 않았냐? 응? 헤이 중인 이제 단어를 몰라가 되겠나? 반성하시고요 빨리 익히세요.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다 Shout. 비명을 지르다는 뭐야? Scream 아니야? 아, scream. 그렇죠? Scream. 아이스크림 말고. 아. 재미없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다. Tell. 3단변신. Tell, told. 근데 말하다 tell 말고도 많잖아. Say도 있고 또. 세이도 있고 또 이거밖에 없어요 말하다가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냐? Speak 또 야 중1이면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Say, speak, talk, tell 이런 것들 말하다라는 뜻으로 다 쓰이는 거 아니야? 말하다는 뜻을 이렇게 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많은데 근데 say는 어떻게 생긴 거 좋아하냐면은 say는 뭘 좋아하냐면 대절을 좋아해. I said that I was happy. 이런 거 좋아해. He said that he was happy.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거 뭐 한 뜻이지? 아 전치사 대또 있어요? 아 접속사 접속사죠 접속사 그래서 say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데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 스타일로 주로 쓰입니다 I said that I was tired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한데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어? 이 말하다라는 거 가지고 작문을 하라는데 세이를 쓸지 스피크를 쓸지 토크를 쓸지 텔을 쓸지 결정이 되겠죠. He said that, she said that 이런 거 좋아해요. 세이는 완벽한 문장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말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피크는 어떻게 쓰는 거 좋아해요? Speak English. 그렇죠. Speak English. Speak Korean. Can you speak English?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해요. 스피크는. 그 외에도 뭐 speak loudly 한 걸까? Speak loudly. 크게. 크게. Can you speak loudly? 크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speak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다라는 뜻이나 어떤 식으로 얘기하다, 어찌 말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talk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나랑 얘기 좀 하자. Talk. Talk with me. 그 남자 him하고 얘기 좀 나눠봐. Talk to him. 나한테 얘기해줘. Talk to me. 얘는 뭘 무지하게 좋아하냐면 이런 거 전치사 무지하게 좋아하네. Talk to me. Talk with me. Let's talk. 그 프라블럼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나눠보자. Let's talk. Let's talk about the problem. Let's talk about the problem. 토크는 뭐 좋아한다? 전치사 좋아한다. Talk to me. Talk. 뭐. Did you talk with your father? 아버지랑 대화 나눠봤냐? Let's talk about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자. 토크는 전치사 사는 거 되게 좋아하네. Talk to me, talk with me, talk about. 소리도 좋잖아. Talk about, talk to me, talk with me. 전치사 붙이기 좋은 소리네. Talk with, talk to, talk about, talk about, talk about, talk about,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우리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자. Let's talk about it. Talk about. 다음 tell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쓰는 방법은 tell A, B 해서 A에게 B를 얘기하. Tell me the truth.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 A에게 B를 말하다. 어, A에게 B를 주다는 뭐였더라? 기브 A, B지 뭐 이렇게 깊게 생각했어? 기브 A에게 B를 보여주다는 뭐지? Show A, Show A, B인데요. A에게 B를 보여준다. Show A, B. A에게 B를 가르쳐준다? Show I teach. Teach A, B. A에게 B를 보내준다? Send A, B지. A에게 B를 만들어준다? A에게 B를 사준다? By AB. 이거 하면 뭐 생각나지 않냐? A에게 B를 물어보다? Ask AB.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혹시? 배웠잖아. 이런 애들 보고 땡땡 동사 이러면서 배웠잖아. 이어 동사. 이어 동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수여 동사지. 수여 동사. 뭐, 뭐는 to 쓰고, 뭐는 for 쓰고, 뭐는 of 쓰고,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래. 응?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배웠어요? 텔은 그래서 매정식 동사가? 배웠잖아. 매정식 동사야 이게. 사형식 동사라면서 배웠죠. 사형식 동사를 삼형식 동사로 바꿀 때 전치사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어? 들어봤죠? 하나도 모르죠? 언젠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tell은 이와 같이 사형식 동사, 수형 동사로 누구누구에게 tell me the truth. 여기 A, tell me the truth에서 A 자리에 me를 넣고 B 자리에 the truth를 넣으니까 나에게 진실을 말하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tell A to do의 방법이 있습니다. tell A to do.
선생님 투두 하면 뭘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투 부정사를 얘기하는 거라 했죠. Tell A to do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My mom told me to do my homework. 뭐 말하나? My mom told me. 엄마가 나한테 말했대. To do my homework. 뭐 하라고? 숙제하라는 것을 말했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A에게 to do에 나오는 이 동사의 행동을 하라고 말하다. 그래서 뭘 얘기를 말하다가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전부 다 말하다야.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표현을 어떤 스타일의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say를 쓸 것이냐.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Let's talk to me. Talk with me. 됐습니까? 예, 근데 말하다 중에 tell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수요동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형태 중에 하나를 쓰겠죠. tell a be나 tell a to do. 예, 여기까지 단어 하나들이었고 단어도 words였고요. 지금부터 phrases, 수거입니다.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예, 그래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같은 말은? 같은 말은 over and over 또는 repeatedly repeatedly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여러분들 뭐 영어 수업 받아보면은 뭐 listen and repeat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 어? listen and repeat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듣고 따라서 반복하란 말이죠. 그럼 repeat 뭐 하다? repeat 뭐 하다? 반복하다겠죠. repeatedly 반복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자, 이것도 추가 설명해야 되겠네요. 추가 설명. 니 때문에가 뭐라고? Because of you. 아. 자, 그 다음에 그때까지 By then. 뭐 이거 하겠지 뭐. Then 하고 내가 숫자 몇 개 쓰겠어. 그러고 나서 뭐 그때랑 그때, 또 그런 다음 또 그리고란 뜻도 있어? 그래서란 뜻도 있어? 뭐, 시도는 좋아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then 이런 세 가지 뜻이 있고 그리고 영어로 같은 말도 가르쳐줬는데요. then이 그때 란 뜻일 때 그러면 then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hen at that time then이 그때 란 뜻일 때 at that time 그럼 그런 다음일 때 같은 말이 after that 그때, after that, 그런 다음 그러면, 그렇다면 이란 뜻일 땐 If so 만약 그렇다면 그럼 내가 이걸 왜 하냐 By then 하고 같은 말은 By that time이니까 By that time By then. 'By' at that time 안 되고요.
왜 buy at that time 안 될까? 전치사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게 어딨어? by that time, by then. 됐습니까? 그때, at that time. 그런 다음, after that. 그러면, if so, 만약 그렇다면. By then, by that time. 그때까지. 그 다음에 돌아오다. Come back. 같은 말은? Be back. Be back. 또? 요 녀석. Return. Return. Come back. Return. Come back home. Return home. 다음에 알아내다 find out. Find out. 그러면 그 답을 알아내다 find out. Find out the answer. Find out the answer. 답을 알아내세요. Find out the answer. 그러면 find the answer out 돼 안 돼? Find the answer out. 되죠. The answer 안 길어봤자 그러면 그거 알아내세요. Find it out. Find it out.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야 지금까지? 여동사. Two words verb다. 이어 동사는 목적어가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된다. Find the answer out. Find out the answer. 근데 앞만 길어봤자 하면 자꾸 가벼워지니까 날아가지 않게 반드시 낑가나라. Find it out. 그거 알아내시오. Find it out. Find out it 하면 안 되는 이어 동사. Find the answer out. Find out the answer. 그래서 그냥 앞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됩니다. Find the answer out. Find out the answer. 근데 it으로 바꾸면 find it out. 밖에 안 된다. 그게 이어 동사에 주의해야 할 규칙이다. 이는 여기만 넣어야 된다. Find it out. 그거 알아내시오. Can you find it out? 너 그거 알아낼 수 있니? 그 다음에 왜 옆으로 안 가게? 버티네? 와우.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포기하다 give up the test. Give up the test. 그 시험 포기야. Give up the test. 그러면 give the test up 될까 안 될까? 되죠. 기브 더 테스트 업, 기브 업 더 테스트. 그러면 더 테스트 한번 길어봤죠? 그러면 그거 포기해라. 기브 잇 업 밖에 안 된다. 기브 업 잇. 아이고 발음도 이렇게 힘듭니다. 기브 업 잇. 기브 업 잇.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기브 업 댐 안 된다. 기브 댐 업. 기브 잇 업.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Don't give it up. 그거 포기하지 마. Don't give up the test, don't give the test up. 시험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it up. 그거 포기하지 마. 자, 그 다음에 help A with B가 나왔는데요.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뭔 뜻이냐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B를 가지고 있는 A를 가지고 도와준다. help A with B.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Can you help me? 한 뭔 뜻이야?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 뜻이죠? 근데 me는 me인데 뭘 가지고 있는 me냐면 with my homework를 가지고 있는. 그럼 뭐를 가지고 있는 me? homework. 숙제 가지고 있는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A가 B 하는 걸 도와주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 자리에 맨날 이렇게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중1들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뭐?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우리말스럽게 내가 숙제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에 B를 도와준다. A에 B를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네.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이겁니다. 전치사 with 비워놓고 맨날 뭐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시간 안에 In an hour 됐습니까? Hour하고 time이 다른 점은 얘기했습니다. Hour는 셀 수 두 시간 안에 In two hours 복수형 써야 되겠죠. 셀 수 있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런 뜻도 있어. 이런 표현도 있어. In a time. 첫 번째? First야? 자, time이 무슨 뜻도 있지만 시간. 이란 뜻도 있지만 번 횟수 이런 뜻도 있다 했죠. 그러면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다 했죠. 그래서 many times야 많은 시간 아니라는 표현은 many times야 much time이야. 근데 지금 inner time 할 때 여기에 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 time이 셀 수 있는 뜻인 거야 셀 수 없는 뜻이야? 셀 수 있는 뜻이면 inner time이 그럼 뭔 뜻이겠어? 한 번에겠죠. 한 번에 inner time. 그럼 many times라는 표현도 있어. many times. 이건 무슨 뜻이겠어? 많은 시간? 여러 번이죠. 그래서 time의 뜻을 시간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three times는 뭐겠어 그러면? 세 시간인가? three times는 뭐 세 번이겠죠. 세 번. 그럼 세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세 시간이란 표현은? three hours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시간도 시간이라 그러고 이 hour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시간이라는데 이건 분명히 다른 뜻이야. time의 시간은 끝도 time이 갖고 있는 시간이란 뜻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 끝도 없고 시작도 없으면 셀 수 없다. 없단 말이야. 하지만 time 말고 hour는 이 time을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잘라놓은 거지. 어떤 장치? 어떤 장치로 잘라놨어? 시계를 들고 잘라놓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어.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hour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건 time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다 해볼까?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다. 주누지 쳤네요. 그거 한번 시험해봐라. Test it out. 그래서 얘 또 뭐? 이어동사. 그를 한번 시험해보다? 어떤 남자? 아, 여기다 주격 쓰는구나. Test him out이겠지, 놈아. 목적격 써야 될 거 아니야? Test him out. 그 남자 한번 시험해 보세요. Test him out. 그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Test her out.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Test them out.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Test me out. 계속해서 사이에 낀가 놔야 되네.
이어동사니까. The machine. 그 기계 한번 시험해보세요. Test the machine out. Test out the machine. 둘 다 된다. 이어동사가 앞만 길어봤자 안 한 목적어는 낑가도 되고 뒤에 놔도 되는데 앞만 길어봤자 하면 날아갈까봐 낑가 놔야 된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끄세요. Turn off. 아, turn it off. Turn it off. 또 이어동사. Turn it off. 그럼 그것을 켜세요. Turn on. Turn it on. Turn it on. 정신 차리시고요. 그거 꺼라. Turn it off. 그거 켜라. Turn it on. Turn off, turn on 다 이어동사. 됐습니까? 됐을 리가 있나. 클래스 카드 안 왔는데. 자, 그 다음 좀 더 깊이 알아보자입니다. 자, 반대말 관계입니다. Fast. 빠른. Fast. 느린. Slow. Slow. 빠르게. Fast. Fast. 느리게. Slow. Slow가 아니고. Slowly. Slowly입니다. Slow는 정상이에요. 느린 공. Slow ball. 빠른 공. Fast ball. 빠르게 걷다? Walk fast. Walk fast. 느리게 걷다? Walk slow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큰. Big 또는 large. 작은. Small. 근데 small 말고도 작은 뭐 어린 이런 거 있지 않나? Little. 그 다음에 긴. Long. 짧은. Short. 길게. Long. 긴도 되고 길게도 됩니다. Longly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Fastly 없는 것처럼 Longly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Short. 짧게. Short. Shortly. 롱은 패스트처럼 어떤 어찌 다 하네. 패스트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근데 슬로우는 어떤 밖에 안 되네요. 어떤 슬로우 느린. 그럼 느리게는 slowly. 롱도 마찬가지. 어머야. 롱도 마찬가지. 어떤 어찌 다 합니다. 어떤 긴 어찌 길게. 근데 숄트는 어떤 밖에 안 됩니다. 어떤 짧은. 그러면 어찌 짧게는 shortly. 그 다음에 나이든 old. 젊은 young. 근데 이제 나이든 이란 뜻도 있지만 오래된 이란 뜻도 있잖아. old가. 그치? 그러면 old가 오래된 이란 뜻일 땐 반대말이 뭐지? 뭐겠는 뉴겠지 뭐. 다른 거지. 올드의 반대말이 영일 때도 있지만 올드의 반대말이 뉴일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하이, 하이. 높게 하이. 어떤 어찌 다 하이입니다. fly high 한 뭐야? fly high. 높게 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낮은 낮게도 low입니다. low, lowly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어찌 low가 다 합니다. fly low, 낮게 날다. low building 한 뭐야? low building. 낮은 빌딩. 낮은 건물. 됐습니까? 자, 비교. 왜 갑자기 왜 옆으로 가는데 이거? 뭐냐? 뭔 일 났냐? 재부팅 해야 되냐? 두 개를 해야 돼? 자, 비교. 하일리가 있어. 근데 얘는 베리야. 그래서 하일리는 높게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매우. 매우. 그래서 하이하고 하일리는 명절에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인다. 아무 관계 없다. 친척 관계 아니다. 아무 관계 없는 애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똑한 스마트. 멍청한 스튜피드. 또? 스튜피드. 또? S로 시작하는 Silly. 또? Foolish 아니었나요? Stupid, silly, foolish, 멍청한. Smart하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었더라? Cover? Clever겠지. Clever. Clever나 wise 이런 것들은 비슷한 말이다. 현명한 wise, 똘똘한 clever, smart, stupid, silly, foolish, 멍청한. 행복한 happy, 슬픈 sad. 그럼 sad하고 같은 말은 그렇죠, unhappy죠. 뭐, unsad 같은 단어도 있을까?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다음 강한 strong, 약한 weak, 강하게 strongly, 약하게 weakly. 됐습니까?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된다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키 큰 tall, 키 작은 short. 자, short가 시간의 길이를 얘기할 때는 반대말이 long.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차가운 cold. 뜨거운 hot. 그 다음에 가까운 가까이 뭐랑 뭐? 가까운 가까이 close near. close near. 먼 멀리 far. 자, close는 close라고 읽어야지 이 뜻입니다. 만약에 close라고 읽으면 뭐라고요? 닫다. 닫다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close friend야, close friend야? close. close friend겠죠. close friend가 뭔 뜻인데?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밝은? 밝은? Bright. Bright. 어두운? Dark. Dark. Bright, dark. 그 다음에 가득 찬? Full. 텅 빈?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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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근데 full이 I'm full 하면 뭔 뜻이야? I'm full. 배부르다. 그렇죠. 그럼 그때 반대말은? Hungry. Hungry겠죠.
풀했듯이 꼭 MT만 되는 건 아닙니다. I'm MT라고 안 그러잖아. 난 텅 비었어가 아니고 난 배고프다고 해야죠. I'm full. No, thank you. I'm full. 고맙지만 됐어요. 난 배불러요. 뭐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부지런한 Diligent. 부지런한 Diligent. 게으른 Lazy. Lazy.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Lazy. Lazy하죠. Lazy. 그러니까 단어도 다 안 외웠지 아직까지. 그러면 Diligent가 부지런한이니까 이거 같은 말 뭐지? 몰라요? Hard 아니에요? Hard. Hard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열심히 하는. Study hard는 열심히. 그 다음에 hard stone는 딱딱한 돌. 딱딱한. Hard worker는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일꾼. 부지런한. 부지런한. 열심히 하는 게 부지런한 거죠. 오케이. 포기하지 마시오. Don't give up. 해보고 또 해보세요. Try it again and again. 같은 말이 뭐였더라? Over and over. 또. Repeatedly. Listen and repeat. 듣고 반복해서 따라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보고 또 해보세요. Don't give up. Try it again and again. 뭐라고요? Don't give up. Try it again and again. Don't give up. Try it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그 다음에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나 학교 안 갔다. I didn't go to 나의 감기 때문에 Because of my cold. 나의 감기 때문에 Because of my cold. Cold가 무슨 뜻도 있다? 감기. 감기란 뜻도 있다. 그 다음에 1시간 이내로 In an hour. 그래서 나는 호수까지 걸어갈 수 있어? I can walk to the lake. 1시간 이내로 In an hour. 그니까 in a time 하면 안 된다 했어. 이런 표현에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 The scientist. 새로운 이론. New theory. Theory. 새로운 이론. Ne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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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이 뭐다? 이론? Theory. 이론? Theory. 아, 왜 이렇게 입 움직이기 싫어갖고 어떻게 단어를 외웁니까? 이론? Theory. 오케이. 그래서 그 과학자가 새로운 이론을 시험해보는 중입니다. The scientist is test out a new theory. The scientist is testing out, 아니에요? Testing out. The new theory. 이렇게 입을 움직이기 싫어갖고 어떻게 영어를 하려고. 그 다음에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Help A with B. 오케이. 그래서 많은 로봇이 우리를 도와주는 중, 도와줍니다. Many robots help us. 뭘 가지고 있는 우리? Hard work. With hard work. 여기 hard의 뜻은? 어려운. 그럼 같은 말은? Difficult. 하드워크 가진 우리를 돕는다. 이거 뭐였더라?
표현이 영어로 뭐였더라? Benny, Robert, help us with hard work. 비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가 뭐라고요? 그래서 많은 로봇이 힘든 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도와준다가 뭐라고요? Many robots help us with hard work. 오케이, 그 과학자는 시험해 보는 중입니다. The scientist is testing out. Is testing out 아닐까요? The scientist is testing out. The new theory. The new theory. 다음에 나는 걸어갈 수 있어. I can walk. 그 호수까지. A lake. The lake. Where에 대한 대답일 텐데. To the lake. To the lake. 한 시간 안에. I can walk to the lake. I can walk to the lake. In an hour. In an hour. Okay. 나는 과거 시제 학교 안 갔어. I didn't go to school. 나의 감기 때문에. Because of my cold. 포기하지 마. Don't give up. 그것을 반복 또 반복해서 try 해봐. Try it again and again.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탑 퀴즈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가학으로 설명하겠다는 거 두 가지 하겠습니다. 얻어야 대해서 더 얘기하겠다 했는데요. 어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얘가 좋겠다. 나와. 공이 몇 개 있어? 지금 공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됐습니까? 근데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그렇지? 자, 그래서 공 두 개가 있습니다. 공 두 개가 있대. 뭐가 있다 없다 얘기할. There are two balls. There are two balls. 하나는 빨갛고요. 하나는 빨갛고요. One is red. Other. 그 다음에 이제 and the other is blue. 공이 몇 개 있다 그랬어? 두 개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one is red 하면 공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공은 몇 개야? 얘 하나 남았고 그 이외에 딴 공이 있습니까? 없죠. 그럴 때 반드시 뭘 써야 되냐? 얘를 써야 돼. 얘가 붙어 있으면 더 이상 남은 건 없다는 뜻이야. 뭐가 붙어 있으면? 뭐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끄덕끄덕 하는 거 봤어. 더가 붙어 있어야지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그냥 그래서 and other is blue 하면 안 된다고요. 더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 더 붙이는 의미가 뭐라고? 다른 하나는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 말고 더 남아있는 것은 없단 뜻에 더라 했어. 그래서 디어더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공이 몇 개 있어? 세 개가 있는데 각각 다르네. 그렇지? 그래서 공 세 개가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balls. There is야. There are. There are three balls. 하나는 빨갛고요. One is red. And 또 다른 하나는 and는 끝에만 붙입니다. One is red. 그러면 이제 파란 공 얘기할 차례죠. 그렇죠? 그럼 뒤에 남은 거 있어 없어? Other. 있죠. 그러면 Other.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다른 것이죠. 하나의 다른 것. 그래서 하나의 다른 것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Another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야? One other.
on 하고 order가 합친 거죠. 이 on은 무슨 뜻의 on이야? 하나의 원이란 뜻의 하나죠. 그렇죠? 이거 파란 공 몇 개야? 한 개. 그렇죠? 뒤에 남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쓴다고? Another. Another. 그러면 이제 얘 얘기할 차례야. 얘 얘기하고 나면 더 남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녀석 초록색 공 얘기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 And the other is green.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공이 많아. 저희 큰 공을 얘기한 게 아니야. 큰 공을 뭐 빨간 공 여러 개 그리기가 귀찮아가지고 한 빨간 공 한 10개 있고 파란 공 한 10개 있다 치자. 그 다음에 노란색 공 한 3개 있고 뭐야 무슨 색이야 이거 뭐 하여튼 다른 색깔 공 조금 있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뭐냐, 몇몇은 빨갛고 몇몇은 파랗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얘가 몇 개, 한 뭐 10개 정도, 몇 개는 빨개요 라고 얘기했어. 그런 다음에 얘를 몇 개는 파래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 얘기하고 나서 남은 공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 내에서 몇몇은 이렇고 또 다른 것은 이렇다, 그 다음에 얘기 안 한 부분이 남아있다 라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냐. 자, 어떤 학생들은 사과를 좋아하고 다른 학생들은 오렌지를 좋아하는데 이 세상 과일이 사과랑 오렌지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나는 키위가 좋아, 나는 뭐 스타프루시 좋아, 나는 골든 키위만 먹어, 뭐 이런 얘기는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사과를 좋아합니다. Some students like apples. And 얘 얘기하고 나서 남는 애들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얘들은 그냥 개무시구나. 그럼 뭘까? 일단 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Others. And others like oranges. Others는 other students를 others로 할 수 있다. 얘 얘기하고 나서 남은 거 있다 없다? 있다. 없습니까? 있다.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뭐냐, 공이 많아. 공이 한 200, 한 300개 정도 되는데 한 100개는 빨갛고 나머지는 싹 다 파래. 예를 들자면, 알겠습니까? 많은 공인데 몇 개는 빨갛고 나머지는 싹 다 파랗다고 얘기할 거야. 그럼 얘 얘기하고 나서 남은 공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파란 공에 대한 얘기할 때 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많은 공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balls. 몇 개는 빨갛고요? Some... 뭐야? 잘 눌렀다. Some are red and... are blue. 남은 다른 색깔의 공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some, the others 구조로 합니다. 이런 느낌은 some, others. 이런 느낌은 some, the others.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other에 대해서 어떨 때는 그냥 other라고 쓰고 어떨 때는 others라고 쓰고 어떨 때는 the other라고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겠죠. 일단 한 번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요. 'Because'하고 'Because of'가 뭐가 다르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문법적으로만 얘기할게. 'Because'는 접속사야. 어? 'Because'는 뭐라고? 접속사라고. 'Because of'는 전치사야. 설명 끝.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I was tired because the fast water of the river. 뭐 수영 선수인가 봐. 강에서 훈련했는 모양인데. I was tired because the fast water of the river. 뭔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피곤했다. 왜냐하면 그 강의 빠른 지금 이 문장은 틀렸거든. 지금 이건 내가 일부러 틀린 문장을 썼어.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틀린 문장이냐면 나는 그 강의 빠른 물살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내 수영 연습을 했는데 강해가 됐나 봐. 근데 물살이 오늘 빨라갖고 피곤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디가 틀렸을까? 자, 요거 The Fast Water of the River가 무슨 뜻이라고? 오브가 뭐뭐 중에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의란 뜻도 있습니다. 그럼 뭐야? The fast water of the river 하면 뭐야? 그 강의 빠른 물. 어?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이렇게 하니까 안 됐던 틀렸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because of it 강의 빠른 물 때문에 fast water of the river. 오케이, 얘는 왜 안 되느냐? 자, 내가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누가 다가 와야 된다며. 접속사라는 애들이 하는 일이 뭔데 누가 다 앞에 와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갖다 넣는다며. 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누가 다가 어딨어 도대체? 누가 다가? 어? 누가 다가 없잖아. 이게 누가 이게 무슨 뜻인데? 그 강의 빠른 물이야. 그 강의 빠른 물. 어? 주어 동사가 없다고. 그러면 주어 동사가 없는데 그럼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와야 돼? 전치사가 와야 돼? 전치사.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뭐로 해줘야겠다?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난 피곤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눈으로 보세요. 아이씨 아이씨. 아, 뭐 필기하고 있습니까? 예. 좀 이따 필기하고.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맞는 거 골라서 읽으란 말이죠? 그래서 맞는 거 골라서 읽어보세요. I didn't go to school because I was sick. 그렇죠. 왜 그렇죠? I was sick 하면 뭔 뜻이야? 내가 아팠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내가 아팠기 때문에 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 필요한 건 접속사야 전치사야? 접속사. 그러니까 because I was sick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아팠던 게 감기였어. 나의 감기 I called.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럼 나는 감기, 나의 감기 때문에 학교 안 갔다는 표현은 뭐가 맞다? I didn't go to school because of my cold. 그래서 이거 안 속는 방법은 because나 because of 뒤에 안만 길어봤자 해보세요.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되면 뭐가 답이다? 이게 답이다. 뭐 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 개면 because of them이겠죠. 그것들 때문에 because of them. 그래서 누가 다 때문에는 because야 because. 근데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of야. 이거랑 비슷한 설명을 내가 언제 한 적 있냐면요. 이거 할 때도 비슷한 설명했어.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이 뭐였더라? Last summer. 응, 그냥 지난 여름에고요.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그리고 그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은 뭐였더라? When while you sleep. 그러면 during은 전치사란 말이야, 접속사란 말이야? 전치사. 한번 길어봤자. 됐습니까? 여기 뭐가 보여? 누가? 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동안이고 이것도 동안인데 이건 겉동안이라 했고 얘는 누가 다 동안이라 그랬어. 이것도 똑같습니다. 누가 다이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어쨌든 because 뒤에 누가 다가 와야 됩니다.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그것 때문에 because of it, 그것들 때문에 because of them, 누가 다가 없는데 어떤 것 때문에는 뭐다? 것 때문에는 because of 어떤 것. 누가 다 때문에는 because 누가 다. 그걸 문법적으로 설명한 because는 접속사, because of는 전치사라고 설명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뭐 다음 시간까지 하늘이 무너져도 단어는 제발 좀 해보세요. 뭐. 뭐 시장에 뭐 장사하러 가야지. 구경 왔습니까? 소면 사 먹으러 왔어? 수고들 하셨습니다.